와, 오징어다. 비싸겠다 이거. 우와. 사는 거 있어요? 아니요. 얼마씩 돼요? 두 마리 15,000원. 두 마리 15,000원? 네. 애기다 근데. 와. 두 마리 15,000원. 이게 좀 쪄먹으면 맛있는데. 아, 생선이. 완전 막걸리 가기인데 저거? 영장신 지금 아직까지 배가 안 고프셔. 안 먹어도 아깝다. 아, 막걸리 한 잔에 3,000원밖에 안 먹어. 많이 주는데, 많이, 많이 주는데. 우와, 맛있겠다. 성황은 하나도 없네. 전집에는 사람이 많다. 아빠! 송어가, 송어가 없어. 주산물 가서 이제 주산물. 어서 오세요. 안녕 좀 하세요. 아무리야.
대전에 만원 새꽃이 많이 와 우리가 잠이 많이 나는데 몽땅 만원이다 생거 무치고 얘 생거 무치고 얘 생거 무치지 우와 어제 골뱅이 만원이었는데 아우 사모님 오래간만이요 청어다 청어 우와 귀 봐라 아 언니가 대구가 없구나 5만원 아. 4만원 우와 아. 와. 역시. 신중하다. 먹거리가 장사가 안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내일 사러 올게요. 내일. 공개가 많이 났네. 이 두부 얼마예요? 부분 2,000원, 부분 3,000원. 아. 지금치가 5,000원. 지금치가 5,000원이라고요? 5,000원, 요건 7,000원. 많이 싸졌네. 네? 많이 싸졌어. 네, 여기 싸게 팔아요. 상해가 미국 8,000원씩. 7,000원, 5,000원요? 예, 예. 7,000원 좋죠? 7,000원이고, 이건 5,000원이고. 이건 진짜 좋아요. 그러게요. 전 두부 한 모랑. 엄청난 인파도 멀집 아이스크림 우와. 틈이 안 보인다 틈이 너무 안 보여요 여기가 이러는데 저 안에는 완전 뭐 어마어마하게는 뭐 우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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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한적하다. 감자 옹심이 집 보자. 동해안 감나무집.
저 안에 손님 많다. 안에는 손님 많고 바깥에는 조용하네요. 하긴 이 시간에 지금 저녁 시간이라. 저쪽으로 이제 시간 여기로 가봐야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쌀쌀해지네. 오늘 여기 쉰다. 다래식당 맛집. 아, 시장 사람들 많이 나왔네. 쉰다. 오늘 쉰다. 쉰다. 오늘 가게들이 많이 쉬네. 저쪽에. 전 골목은 아마 다 할 거야. 건어물 가게 같은데. 건어물 가게랑 여기 전 닭점 골목에는 문을 열고 웬만한 데는 문 다 닫았어. 아, 저쪽에 무슨 알 텐데. 허니 홈이 우리 골프다. 여기 엄청 나네. 여기가 제일 변화가. 우와.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겠네. 뭐야 이거? 뭔데 꼴짝 뛰는 거야? 지나가고 있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 골목 저 틈이 안 보이네. 틈이 안 보여. 예수스타 거기가 올라가면 지하 내려가는 게 나와요. 얘네 안 샀나?
있어. 골치가 있지. 오빵 됐어. 아니 같이 계산해야 돼. 여기도 오 저쪽으로 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아이고 대단이야, 대단이야. 떡집은 신이. 알았어, 잘 지내.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 접초 재래시장 어마어마한 인파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수수는 상가는 아직 문 닫은 집도 있어요. 아직 문 닫은 집도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못 빠져나올 것 같아서 상가를 지금 나왔어요. 벌 와 여기 너무 많다.
명절 잘 보냈어? 네, 잡고 가시네. 부럽다. 있잖아요. 명절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이러고 다녔어요. 3일 동안. 저기는 지하 상가에도 사람이 많아.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 와. 저런 차가 왜 시장이 그러지? 여기 차가 못 들게 됐는데. 와, 오징어다. 오징어다. 비싸죠? 비싸죠? 오징어요? 응. 두 마리 맛있습니다. 15,000원? 네. 명절 때하고 똑같네. 글러다가 아 이래 갈 줄 알았는데 시장님